제가 8월 말쯤에 세부를 가기로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운동하는 김에 다이어트도 같이 해서 루틴은 이제 오늘부터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침에 러닝머신을 띄워주려 합니다.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고요. 바로 위층에 있어서 가기 귀찮아질 때도 딱 오면 좋더라고요. 제가 할 거는 인터벌 러닝이라고 한 1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2분은 최대 속력으로 한 10에서 11 정도 속도로 뛰어주고 다시 또 1분 걷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 20분에서 30분 뛰면 복부 지방이 집중적으로 연소가 된다고 하네요. 10일 정도 해볼 생각인데 꾸준히 잘 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All veggies. Then red wine vinegar and honey mustard. But less. 오, 닭이네요. 여기 가슴을 하면 바벨이 없어요. 그래서 덤벨로 최대한 해보려고. 2일차고요.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BGC까지 야외 러닝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Since I've started diet, I always go to BGC in the morning to jog with my friends at least once every weekend. If you also want to do a diet, I strongly recommend you to start with jogging regularly. Grocery to buy something that I can eat together with chicken breast. Ding! Yo, sure. 오늘은 5일째입니다.
오늘도 3kg 완주했습니다. 4.47 왜 이렇게 묶음으로 팔지 않는 걸까? 닭가슴살이 다 떨어졌고 닭가슴살이랑 스프라이트를 털러 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소주를 살짝 부어줍니다. 닭가슴살은 탄 그대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맛까지 잘 씻어내줍니다. 색깔 곱죠 아주? 쭉 물기를 짜준 다음에 아까 준비해둔 홍에다가 이 친구는 지금 아예 안 벗겨진 상태인데 단백질 깨끗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뜯어서 버려주세요. 색깔 곱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닭가슴살을 해먹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닭가슴살 제품 같은 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날씨 때문에 그런지 냉동 제품이나 닭가슴살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제가 직접 맛도 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닭가슴살 손질이 완료됐고요. 우유를 이렇게 잘 섞어주고 난 뒤에 딱 그래도 매운 향이 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잘 섞었으면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근데 24시간 이상 보관 후에는 비닐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주는 게 좋습니다.